할렐루야. 2022년 전국 한인 연합 감리교회 신년 특별 새벽 연합 성회 1월 7일 금요일 말씀을 전하게 될 뉴저지 체릴제일교회를 섬기는 김일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첫 주 미 저녁에 있는 43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새 언약과 새 생명, 새 축복이란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연합성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섯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첫 시간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노아,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홍수에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셨고요. 그 심판 후에 무지개의 언약과 함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을 얻고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새 언약과 새 생명과 새 축복을 받은 은혜 입은 자로서 올 2022년 새해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하고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첫째,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 주장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하면서 세상을 죄악으로 채우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마음이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제 땅 위를 심판하실 것 말씀하시면서 그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죄악으로 세상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선함을 이 땅에 채우고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채우고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다시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들을 다 고백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라고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심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동행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노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절대적인 의의를 가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취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의하면 바울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은요 절대적인 의를 가질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이 절대적인 의를 행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노아를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완전하다라고 칭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식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는 모습이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죄를 세상에 채우고 그 마음에 악하게 사는 것과 비교할 때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고 살지만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에 맞추어 살려고 할 때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우리를 완전한 자라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칭함을.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은혜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주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은혜 받은 자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2022년 새해에는 매일 하나님께 지켜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삶을 누리는, 그 은혜 받은 삶을 계속 누리는 복된 삶으로 누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역시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삶을 돌아보면 노아는 비가 뭔지도 모를 때 홍수가 온다고 하고 배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배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 손으로, 그 당시에 기술로 보면 맨손으로 짓게 된 것인데 방주가요, 그 길이가 300큐빗, 너비가 50큐빗, 높이가 30큐빗. 여러분, 웬만한 미식 축구장 크기만한 크기의 배를 맨손으로 기계의 도움 없이, 그것도 100년에서 길게는 120년 동안 순종하며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자 하나님은요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모든 피조물에 주었던 그 언약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의 언약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고요. 또 9장에 가면 홍수 심판 이후에 더 이상 홍수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거든요. 노아의 인생을 본다라면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약을 가지고 홍수의 심판에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언약을 받은 축복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노아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축복으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롭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축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슴과 영에서 흐르는 눈물로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보기를 결단하고 영적인 갈증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2년 첫 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삶의 제사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언약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여 은혜를 입고 새 언약과 새 생명과 새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으며 노아처럼 순종의 삶을 2022년 한 해 동안 드리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새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새 생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새로운 축복을 날마다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축복을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